닷새만에 황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날도 좋아서 주말에 나들이 즐기시길 좋겠는데요. 다만 현재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는 시정이 좋지 않은데요. 당분간 큰 일교차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살짝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내일은 24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아래에서 출발하니까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7.6도, 담양과 화순 5.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이 22도, 구례가 21도, 보성이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m 안팎으로 물결 일겠고요. 내일 오후에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다음 주 초반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